8월 10일 폭염이 기승을 부린 날, 갓세븐 멤버이자 방송인인 뱀뱀의 역조공이 화제가 됐는데요. 대체 무엇을 준비했길래 그런 걸까요? 우선 공방을 뛸 팬들이 대기할 때 조금이나마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대형 천막을 여러 개 쳤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깔고 앉을 수 있게 박스도 준비했는데요. 그 박스 안에는 쿨링패드와 비비고 삼계탕, 커스텀한 텀블러와 휴대용 핸드 선풍기, 레드불이 들어있었는데요. 팬들을 아가새라고 부르니 삼계탕을 준비했다는 뱀뱀에게 팬들은 같은 조류끼리 이래도 될까라는 드립을 선보였습니다. 사실 뱀뱀의 역조공이 화제가 된 건 이번뿐이 아닌데요. 예전에 날씨가 좋았던 날은 피크닉 컨셉으로 피크닉 박스와 베이글 샌드위치와 과자, 꾸러미와 커스텀한 보틀과 음료, 방석을 준비했었다고 합니다. 회사와 논의해 열심히 준비했다고 하자 사람들은 뱀뱀의 회사를 궁금해했는데요. 선미와 같은 회사란 걸 알게 된 사람들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여러 번 선미가 공방 때 선보인 역조공이 큰 화제가 됐었기 때문입니다. 여름 활동 당시에는 팬들과 함께 삼계탕 식당에 방문하기도 했고, 스트레인저 활동 때는 팬들이 대기할 수 있도록 캠핑 의자를 놓기도 했습니다. 커피차에 곶감 치즈마리 한 박스에 키링까지 준비한 적도 있는데요. 최근 6월엔 신곡 벌룬인 러브 컨셉에 맞춘 대규모 역조공이 있었는데요. 분홍색 풍선과 바구니가 팬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고, 바구니 안에는 예쁜 하트 쿠션과 초콜릿이 들어있었습니다. 소속 연예인들의 팬사랑을 잘 팬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소속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